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호입니다. 이곳은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입니다. 와우. 이병 골프학교 특파원 이병호이 간다 시간인데요. 토요 리뷰 시간, 오늘은 골프 연습장을 직접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연습장, 바로 탑 골프인데요. 66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스베가스의 굉장히 시그니처 시설 되어 있는데, 오늘 그곳에 가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SNS에서 굉장히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미국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막 묘기도 부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스베가스 여행을 왔을 때, 아, 저녁에 뭐 스트릿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좀 휘황찬란한데 보긴 했는데 골프 연습이 좀 하고 싶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 과연 제 영어 실력으로 체크인이 가능한지 굉장한 반전이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타이거 우즈 선수가 왔을 때 투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영어로 제가 체크인을 시도해 볼 텐데 될지 안 될지 지켜보시고요. 이 아름다운 라스베가스의 멋진 연습장에서 여러분들께 옥스윙과 함께 시설을 리뷰하는 시간 지금 바로 가질 텐데요. 일단 출발해야 되겠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지금 탑골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은 영상 촬영 장비, 그리고 이쪽은 골프 가방. 아, 나이키백 오랜만에 왔네요. 지금 미국 집에다 가져다 놨는데, 아, 저도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지금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토요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파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맛이 있는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도 파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뭐 피자라든지 뭐 치킨,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다고 해요. Can I just walk in? Yeah. Because I wanna I don't have any party. Only practice. Practice one hour. One hour. Okay. I can do level one right now. Is that okay? Level one is down. Level 1 is the same. It's going to be 6 inches now. Okay. Level 3 is the different. Level 3 is an hour and a half. Level 1 is the. What's your first name? Scott. S C N T P. And your last name? L E E. One hour인데 3층, 4층은 와, 여기 뭐 온통 파티예요, 파티. 그래서 1층 가서 연습하라고 술 취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쭉 한번 이 프라이스 레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Thank you. 지금 여기서는 예약을 하고 나면 돈을 여기서 내는 게 아니라 1층 정해진 타석에 가래요. 거기서 돈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1층에 내려오니까 사실 우리 골프 연습장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3층, 4층 주면 1층 없어?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1층은 정말 이 땅 레벨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1층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좀 더 멋있는 그 광경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연습이 목적이니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거의 파티 분위기입니다.
Korea. 아. 네, 여기 이곳에 오면 일단 바로 체크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원이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운이 좋네요. 아름다운 직원과 함께 체크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셋업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흔들면 그 센서가 인식을 해서 공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좀 단점이 뭐냐면 클럽하우스 클럽을 사용하다 보니까 클럽이 되게 얇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디페이스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낮은 티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티를 높여놓자니 여기 있는 클럽 쓰는 사람에게 티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엑스트라로 티가 있으면 그 티를 꽂아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옥스윙을 쫙쫙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볼이 낮은 공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뭐 이게 근데 정신 사나워서 연습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 좋아하니까. 자, 일단 낮은 공이지만 뭐 옥스윙 기본적으로 몸 푸는 거 안으로 빼서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 슬라이스 노 지금 제 타겟이 두 번째 화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와, 공 띄우는 게 와, 이거 진짜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달리 해서 이 클럽 말고요 하우스 클럽을 써볼게요.
하우스 클럽을 가져오겠습니다. 뿅! 아, 이 하우스 클럽 굉장히 얇아요. 무슨 뭐 좀 찌그러지고 막 그랬는데, 야 이거 뭐 어디 치높이도 대충 맞는 것 같고요. 자, 처음 잡는 클럽으로 옥스윙 되는지 한번 해보고요. 쳐보겠습니다. 오, 역시 티높이가 맞으니까 옥스윙 뭐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장비 탓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한 페이드? 옥스윙으로 페이드를 못 친다,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쳐보는 거죠 뭐. 왼쪽 보고 똑같이 공 가운데 제일 끝에 화면에서 출발해서 센터로 들어옵니다. 지금 LA 다저스 경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5차전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고 오, 좋다. 오, 하우스 클럽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 뭐 제 드라이버랑 바꿔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티높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샤프트도 사실은 제가 막 초강력 울트라 샤프트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웬만한 클럽을 사용을 해도 옥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우측으로 확 돌아서 들어오는 공 한번 쳐볼까요? 공은 약간 더 오른쪽에다 두고요. 오, 좋습니다. 아유, 클럽이 문제가 좀 있었군요. 제 클럽으로 칠 때는 막 공도 안 뜨고 그랬는데. 이거 좀 그런데요. 자, 다시. 뭐, 오늘은 레슨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연습장에 오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탑골프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편하게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와이드 그냥 앞뒤로 넓게 쓰는 빅스윙이죠. 라지 스윙. 그만큼 백스윙도 천천히 가게 되고 와이드하게. 그러면 공도 높게 올려서 공을 날릴 수 있는 저희 훔쳐가고 싶네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 몇 개 쳐봤고요. 7번 아이언 공략을 할 텐데 내 거 치지 말까? 여기 있는 거 한번 쳐볼까? 한번 여기 있는 클럽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왔는데, 그쵸? 짠! 아, 이곳이 제가 미국이라는 걸 깜빡했어요. 미국은 그게 있어요. 클럽이 총 14개잖아요. 14개 중에 7번과 6번이 가장 중간 번호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또 동양인들은 약간 키가 작다고 해서 더 짧은 클럽, 7번이 중심 클럽이 되고 이쪽 미국 쪽은 6번 클럽이 데모 클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짝스 클럽들만 딱 비치가 돼 있네요. 근데 이거는 모양은 캘러웨이 클럽 같은데 캘러웨이라고 써있지 않고 그냥 탑골프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막 띵 치니까 막 띵 하는 그런 진동이 와요. 자, 정상적인 지금 이제 뭐 이 클럽 처음 쳐보는데 정상적인 옥스윙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오른발 안쪽 그리고 클럽 왜 이렇게 좋지? 아까 제 걸로 몸풀 때 이렇게 안 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좋죠, 클럽이? 진짜. 자, 정상적인 옥스윙.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낮게 해서 우측으로 싹 돌아오는. 이거 라인이. 여러분, 골프클럽 가져오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클럽 쓰셔도 충분히 좋아요. 물론 정교하게 뭐 거리를 측정하고 그런 걸 할 때에는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데 뭐 이제 페이드까지 되면 게임 끝난 거죠. 너무 좋아요. 클럽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잘 치는 척. 잘 치는 척. 이런 거 하면 바로 내기에서 1등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엔 좀 못 치는 척 해보겠습니다. 어깨파. 네. 아, 이렇게 해서 탑골프 뭐 시설 소개도 해드리고 타석에서 이렇게 게임 종류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타겟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랜덤으로 들어가면 포인트가 이게 적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 뭐 한지도 모르겠는데 저 120점이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칠 때마다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빵점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18점, 20점, 24점짜리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타석에 이렇게 앞에 화면이 바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화면이 아니라 그래픽 화면인데 볼을 추적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약간 무너지게 쳤는데 그대로 날아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 공이 어디 갔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야, 이거 정말 압도적인 기술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추적을 하죠? 정말 멋집니다. 야, 리플레이까지 각 방면에서. 그래서 그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걸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 Scott, your score has been doubled. 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 점수가 가까운데 넣었는데 두 점이 나왔어요. 에어리어에 떨어진 몇 점이 나오고 딱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골프 연습이라는 게 이제는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상 쓰고 있고 막 이거에만 몰두를 하는데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이 탑골프라는 곳이 전 세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서적으로 골프는 좀 챙겨 입고 뭐 좀 과묵하게 가서 연습을 하고 와야 된다는 그런 느낌적으로 본다면 하나 정도 생겨서 이 재미있는 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확연히 다르잖아요. 지금 굉장히 시원한 라스베가스 굉장히 여름에 더운데 지금 아주 뭐 캘리포니아 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한 평균 25도에서 27도 정도의 날씨, 지금도 한 22, 23도 정도 굉장히 쾌적한 날씨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 굉장히 화려하죠? 저쪽이 바로 스트립 거리죠? 그래서 벨라지오 호텔도 있고 이제 팔라쪼 호텔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오시면 물론 갬블은 안 하시겠지만 쭉 멋진 거리를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이곳 탑골프에 오셔서 골프 연습을 하시게 되면 뭔가 휴양지 온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세계로 가는 옥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세계 최고의 독특한 골프 연습 시설 탑골프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테이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 떠들렴 떠들어라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 리뷰 때는 또 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정말 색다른 또 이색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요. 10월 말에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국내 유일의 LPGA 대회죠. 제가 거기 또 초청을 받아서 프로암 대회를 출전합니다. 프로암. 프로로 출전하느냐? 아니요. 게스트로요. 파워 유튜버로서 출전을 합니다. 아마 우리 조가 1등 할 것 같은데 제가 있으니까 프로랑 뛰고 저도 있는데 1등이죠. 그 장면도 스케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라스베가스 특파된 옥선생이 현지 탑골프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